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향상된 마술 실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저는 투베럴 매직입니다. 와, 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이언트 펜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는데요. 이렇게 쫙 펼치는 엄청나게 화려한 큰 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배울 것은 바로 이제 힌두샵, 벌써 말해버렸네요. 오늘부터 배울 것은 바로 셔플입니다. 셔플. 말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섞이죠. 네.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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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섞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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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힌두 셔플이라는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 힌두 셔플이 뭐냐. 자, 관객에 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사람이 가서 카드를 주시고, 자, 카드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섞는 게 이게 바로 힌두 셔플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힌두 셔플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셔플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화투를 섞을 때 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투는 이렇게 약간 좀 저렴하게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치만 카드를 접으면 마우스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좀 약간 저품격으로 이제 섞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간 품격이라는 소스를 탁 친다 그러면은 이 힌두 셔플을 위쪽에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좀 더 품격을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섞어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힌두 셔플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힌두 셔플 뭐 굳이 알려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쉽고, 여러분들이 이미 손에 든 순간 이렇게 다들 섞으실 겁니다. 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네, 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똥 먹고 이런 거 고스톱 한번 해보셨죠? 자, 그 고스톱에서 나온 기술들을 여기서 이제 써먹는 건데, 자, 힌두 셔플은 이 세 손가락이 그립으로 이렇게 카드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는 이렇게 카드를 잡고 왼손 그립처럼 이렇게 잡아줍니다. 떨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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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네. 감칠맛나게 마지막에 탁!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힌두 셔플이고, 약간 좀 더 고급지게 한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잡습니다.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검지로는 이 카드를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받쳐줍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던지고 이렇게 툭툭 쳐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뭔가 있어 보이죠? 굳이 정리할 필요 없는데. 자, 툭툭 쳐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힌두 셔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또 관객들 대부분이 이렇게 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힌두 셔플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카드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섞으시면서 최적화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힌두 셔플의 품격을 좀 더 탁탁탁 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버핸드 셔플이라는 것인데, 다음 시간에는 서양인들이 즐겨 쓰는 오버핸드 셔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투베럴 매직이었고요. 오늘 배우신 거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힌두 셔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